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제또 유튜브 치트키죠. 오랜만에 꺼냅니다. 공무원 관련 그 썰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올 게 있습니다. 이야, 또 나올 게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린 이유. 요즘에 청소년들도 공무원 시험 많이 몰립니다. 예. 공무원 학원이나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도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교복 입은 학생 있죠? 교복 입은 이 고등학생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메로나 때문에 쉽게 볼수 있고 학교에서도 공무원 준비를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옛날 같으면 학교 안에서 교복 입은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상상을 할수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메로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이제 학원 못 다니잖아요. 근데 학원 못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있잖아요. 경찰학원에서도 교복 입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남자분들도 이제 경찰 시험은 군대 이제 원래 경찰 시험이 그 시험 응시 조건이 뭐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필요했거나 면한 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또는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시험 이제 접수가 안 돼요. 왜안 되냐 하면 군번 입력을 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만 있는 군번 있죠. 입력을 해야 돼. 입력란에 입력을 못 해요. 근데 올해부터 풀렸습니다. 올해부터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원도 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많이 들을 겁니다. 남학생들도. 원래는 여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교에 이제 정규 수업만 듣다가 이제 학원 가는 거죠. 학원. 그러니까 한 정규 수업 한 4시 끝나잖아. 4시 끝나고 바로 학원 가서 그 경찰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이게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옛날부터 쭉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경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아무 상관 없잖아요. 20살, 19살 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살에 붙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싸리 뭐 나중에 졸업하고 할 바에는 미리 준비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 18살, 19살 때 준비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자분들은 그게 좀 쉽게 볼수 있었는데 남학생은 볼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 올해부터 아마 이제 경찰학원에서도 이 교복 입은 학생들, 남학생들을 이제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찰 시험 제도 개편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2021년도부터 남경 기준. 아, 이은기님 감사합니다. 아, 도망가는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이게 말씀해 주시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도망가는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기님. 남경 기준 조건이, 예, 완화가 됐죠. 이 완화가 뭐냐 하면, 자, 기존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경 이제 시험 응시 조건이, 뭐였냐 하면,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군대를 갔다 왔거나 면제 파정을 받은 사람. 면제 파정 받은 사람도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해요. 군대를 갔다 와야만 이 경찰 시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자, 현행 어떻게 됐냐 하면, 2021년이죠. 개정된 버전으로 하면 제한 없음.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안에 은기님 감사합니다. 은기님 감사합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나 은기님 안한줄 알고 늦게 와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여경은 원래 이랬었거든요. 여경들은 가능했어요.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경찰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시험을 보게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냥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시험 쳐가지고 붙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경찰 공무원 신분에서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경찰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직녀 중에서 경찰 시험이 가장 수가 많거든요. 항상 매년 직녀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경찰 시험이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니까요. 그리고 다른 시험에 비해서 진입장벽도 낮고 나름 할 만한 시험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제 경찰이나 소방으로 많이 몰려요. 그래서 경찰학계 생겼죠. 경찰학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졸 공무원 특채. 자, 이거는 특성하고 한정. 이건 뭔지 아시죠? 특성하고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모두가 몰린다고 볼수 없겠지만 그래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성화고가 상대적으로 이 고졸 특채가 일반 공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저번에도 내가 좀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직들이 이거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졸 공무원 특채로 쉽게 들어온 친구들이 일을 못하고 조직에서 말썽이 일으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매년 특성화고 이제 나온 사람들 한정으로 이제 TO가 나오죠. 솔직히 말하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붙기 좋습니다. 왜냐? 공고생들만 칠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고등학생들만 칠수 있으니까. 물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해도 일반 전 국민이 보는 시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이 보는 시험보다는. 그리고 초창기 때는 이게 솔직히 거저먹기였어요. 지금은 좀 빡세졌는데 이 고졸 공무원 특채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거의 자격증 시험에 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시험에 준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가지고 거의 쫙 근데 첫 번째 1기생들은 좀 거저 빨았죠. 1기, 2기, 한 3기까지는 좀 솔직히 좀 이런 말 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좀 날로 먹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공무원하는 직업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깔리면서 이제 지원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좀 난이도 높아갔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 엄청 많았어요. 이 고졸 공무원 특채가 이게 무슨 이 공무원 시험이냐 이게 일반 성인들은 빡세게 시험 쳐가지고 피 터진 경쟁에서 붙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과연 일할 수 있겠냐? 예, 진짜 좀 이때 좀 쉽게 들어간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게 공고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상고도 많이 있어. 소강 여상 출신들도. 예. 이게 뭐 특성화고가 뭐 공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공고, 뭐 정보, 상고 다 나오는 거 골고루.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겨울 되잖아요. 겨울 돼서 이제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항상 홈페이지에 뭐 있냐 하면 뭐 정보 처리과 3명 합격 아니면 뭐 기계과 3명 공무원 합격. 합격, 합격. 행정직까지 합격하겠다는 거는 또 여상 출신도 많이 받겠다는 거죠.
행정직까지 넣겠다는 거는 누가 좋겠습니까? 극가 들어가서 누가 좋겠어요? 여상 출신들이 좋겠죠? 상고 나온 사람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약간 여자분들의 표를 약간 의식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또 누가 피해를 봐요? 일반적인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겠죠? 이것도 또 많이 나오겠죠? 맞잖아요. 점점 일반 진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합격문이 점점 좁아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고학년짜리 점점 더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빼서 고등학생들 들어오게 자리를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들어온 학생들도 좀 말이 많거든요. 조직 안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일단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하고, 조직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학생을 하다가 바로 이 공직사에 넘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예. 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갓 20살이긴 하더라도 뭐, 마이 20살이지, 아직 애지예. 사회적으로는. 맞잖아요. 피덩이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학교 공부랑 실제 또 공직 업무랑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건 노래를 하고요. 그럼 보면, 왜 공무원 시험이 못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 학교 입장에서도, 대학교 합격보다, 공시 합격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많이, 학교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대학교, 너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학교,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이 틀은 변하진 않았어요. 이 틀은. 이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 무슨 공무원 시험이냐.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대학교 갈 사람들 가고 공무원 시험 칠 사람은 공무원 시험 봐라. 약간 좀 공무원 시험, 이제 공무원이나 직업 자체를 이 고등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특수학원은 아예 그냥 대로 급여를 주고. 인문계에서도 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 어차피 대학교 가도 내일 등록금 없고요. 집 여졌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공무원 합격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으면 선생님한테 혼났겠죠. 무슨 공무원이냐. 대학교 가서 취업해야지.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너 공무원 반으로 빠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학교에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도 이 공무원 입시반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무조건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공시 합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커지겠죠? 더더 커지겠죠? 왜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기 더 힘드니까. 취업하기. 특히 여상 같은데 이제 합격하면 더 좋아하겠죠, 여상 같은데. 옛날 같은 게 여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은행권, 메이저 은행권 취업하면 이제 막 이름 꼭대기 올려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마 공무원들이 더 위에 올라가 있을걸요? 고지특채 공무원들로. 네. 지금 뭐 공무원 합격이 어떻게 보면 그 메이저 이제 은행권, 금융권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더 이제 인식이 더 좋게 보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 사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 보는 거는 자기 의지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공무원 시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보통 부모님이 너 어차피 뭐 대학교 비밀이 될것 같으면 지금 준비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너한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특히 부모님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가족이면,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둘다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 하시겠죠? 어차피 뭐 대학교 가봐야 뭐돈 놓고만 쓰고 열심히 대학교 나와봐야 나중에 뭐갈 데도 없는데 너뭐또 대학교 가고 뭐 가고 싶은 데도 없잖아. 그럼 어차피 우리 뭐 엄마하고 나 봐봐라. 뭐 지금 뭐안 잘리고 쭉잘 다니고 있지 않냐? 공무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애도 너희들 키우고 아파트 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특별하게 할거 없으면 자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학원비랑 뭐 교재값은 우리가 밀어줄게. 특히 딸은 더 장려하겠죠. 딸은 더 힘드니까. 특히 딸은 왜 공무원 장려하냐면 결혼할 때 좋으니까. 결혼할 때 입지가 좋으니까. 특히 부모님 이제 시집에 더 열을 올리시는 분들은 딸 어떻게 공무원 보내려고 하죠. 왜냐, 이 결혼 시장에서 여자분이 공무원 되면 그래도 등급이 높고 입지가 높으니까.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어떤 그 사기업이나 일반 취업 시장에서 나왔을 때 생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이제 부모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하시죠. 많이. 그리고 요즘 학생들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공무원이 좋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전환기쌤도 이제 수능 강사 출신이니까 요즘 고등학생들도 이제 전환기쌤 다알거 아닙니까? 공무원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무원 말한 게 없다. 사기업 가봐야 몇년 버티지도 못한다. 뭐 들어가기 쉽지가 않냐.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들 또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뭐 대학 가서 뭐 나빠땡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집도 지금 뭐 내가 가면 부모님 등록금 못 해주고, 그럼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가야 되는데, 내가 대학 가서 무조건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차라리 고생시킬 바에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해서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고 좀 어깨를 좀 가볍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중학생들도 공무원이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요즘에 장래희망에 공무원이 상위권을 차지할까요? 공무원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장래희망에 공무원을 적는데요. 공무원. 유튜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아마 공무원일 거예요. 세상이 말조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공무원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맞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린 나이 때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면 그만큼 본인한테는 뭐 좋은 거니까. 근데 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전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왜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노력을 한, 이제 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뻗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로. 사회 연연 분야로 뻗어나가지 않고 자꾸 고인물 사회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공무원이란 직업이 뭐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듣기 나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생산성이 급히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부국감배시키는 데는 솔직히 아무 도움이 줄수 없는 나라 직업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제조업이나 어떤 그런 산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산 기반 시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삽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제조업 국가 아닙니까? 제조업 국가에서 그 제조업을 할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인재들이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마음을 먹고, 어린 나이 때부터 거기에 뛰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어린 나이부터 공무원 한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또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쪽 시험에 많이 몰릴 거라 생각이 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난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인들도 한창 일해야 되는 나이에 공무원 시험, 고시원에 갇혀가지고,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진짜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잖아요. 이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시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9급 경연이 보니까 32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32명 중에 한명 붙고 31명 떨어지는 거예요. 31명 그냥 시간만 쓰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 시험 바닥에 3년, 5년, 7년, 1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일도 안 하고 그냥 고시원에 가서 책만 보는 거예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것만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공무원이 되면 좋아요. 되면 좋은데 어린 나이 때 일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곳은 아니에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예. 학생들도 되면 뭐 무조건 장땡이 생각하는데, 못 버티고 나온 학생들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마음이 여린 상태에서 공시사회에 가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랑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내가 공무원 시험 되고 싶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그런 조직이 답답하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셋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